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성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리로 가서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갔는데 열매 없이 잎사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하여 나무를 살필 정도로 찾아봤지만 잎사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저주 선포를 통해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를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작은 열매라도 있는지 나무를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열매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이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영양분이 공급되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조차도 없다는 것은 내면에 큰 문제가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신앙의 열매 없이 형식적인 종교 의심만 남은 이스라엘과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부패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허울뿐인 종교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도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자세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산을 옮겨보는 식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모습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산을 만나고 있나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나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을 도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않죠.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감사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비틀어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할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믿음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영적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